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탈리아어의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이걸 소유격 인칭 형용사, 정확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 항상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나의, 너의, 이거 배워보겠다고요. 영어로 치면 my에 해당합니다. My book 이렇게 말할걸요. My book 이렇게 말할걸. 이탈리아어로는요 mio libro 이렇게 합니다. mio libro, my book, mio libro. 간단하죠. My 쓰듯이 mio 쓰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의만 할 게 아니라 너의 이런 것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소유격 인칭 형용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습해 두셔야죠. 자, mio, 나의란 뜻이고요. 너는 주어, 그리고요 그 사람의 수어. 여기 또 존칭, 당신의 것 이렇게 할 때는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수어를 그대로 씁니다. 일부러 번거롭게 만드는 존칭의 특징이죠. nostro, vostro, loro 이렇게 해서 여섯 가지의 존칭까지 해서 일곱 가지의 소유격 형용사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